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개인교수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상복부 총파, 그렇게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심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코스를 가지겠습니다. 우선 선생님하고 몇 번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피니언에서 몇 차례 왔습니까? 한 번. 한 백개 보셨어요? 네. 아 이제 막 모델이 없네요. 보셨다. 나는 여러 차례 받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무슨 과십니까? 내과예요. 아 내과 지금 공직입니까? 수학이 내과 하고요. 예 지금. 10월 말에 오픈 예정인데 총파하는 거. 오, 좀 늦었어요. 좀 일찍 해야 돼요. 총파라는 6개월 걸립니다. 제가 보통 러닝커브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했다 금방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밥 하는데 금방 안 되죠. 네. 6개월 걸립니다. 그 총파는 제일 잘 배울 때 언제냐면 고등학교 레지던트 배우면 제일 좋습니다. 네. 레지던트 놓치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펠로 때 안 배우고 봉지기 때 안 보고 이제 겨울 앞두고 배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죠. 네. 그러나 어쩝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닥쳐야 일을 하지 닥치기 전에는 안 하거든요. 시험 말 앞두고 공부하지 시험 전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잠깐만 조금 한 30~40분 쉬고 계세요. 네. 어딘지 닥쳐야 공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보면 대체로 그 저 총파를요 미리 배우신 분들은 중소명에서 그 펠로 하시거나 중소명에서 레전드 한 사람은 정말 열심히 배우고요. 큰 병원에 아산이나 삼성이나 뭐 빅파이브 별 수를 받으면 총파를 잘 안 배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서비스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영상의학 생활한테 배우기가 어렵지요. 네. 중소병원에는 이렇게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이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 잘 가르쳐줍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뭐 늦어도 빨리 해야 되죠. 예. 선생님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잡아보셨어요? 나 알피니언에서 처음. 처음이라 막상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요. 아 네. 그렇지요. 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총파는 왜냐하면 잠깐만요. 네. 문자 메시지. 네. 모델이 조금 늦게 와가 내가 모델 안 왔다고 예 연락했더니 영망 도착했습니다. 아, 총파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검사는 그 검사하는 방사선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다 찍어주는 걸 판독하면 되죠. 총파는 그게 아니죠. 자기가 검사했는 걸 자기가 판독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총파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이제 개업곧 하시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팁은요. 선생님이 가까운데 영상의학 선생님하고 잘 친하게 해 주십시오. 네. 저도 총파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내가 저 개업을 88년에 개업했고 총파를 배웠는 것이 95년입니다. 개업하고 한 7년 후죠. 어떻게 배웠느냐면 우리 병원 옆에 저 병원에 가까운 데서 영상의학과 개원을 했어요. 그 개원의 영상의 원장님이 저한테 총파를 가르쳐줬어요. 저보다 후배죠. 그분이 왜 나를 가르쳐줬을까요? 바로 CT를 주문 오다받게 했죠. 그 당시에 CT는 비보험이었습니다. CT가 돈이 많이 남은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개업을 하고 이제 판촉하러 댕기면서 네. 우리 병원에 와가 아, 형님 내가 총파를 가르쳐
테니까 CT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한 5일 가르쳐줬습니다. 아침에 잠시 하고 1시간 정도 가르쳐주고 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 아 김영곤 선생님 이제 형님 잘해보십시오 하면서 갔는데 잘 안되죠.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건 모조리 다 전파에 모르는 건 전부 다 CT를 보냈어요. 심지어 뭐 아티팩트뿐 아니고 뭐 오만 뭐 잘 모르는 거 보내줬죠. 뭐 GB스톤도 물론 당연히 보내죠. 그러면 영상에서 굉장히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 영상이야 밤 영상했으니 내가 오전에 보낸 케이스를 다 사진을 꼽아놓고 CT 사진을 꼽아놓고 설명을 했죠. 형님이 보내주신 환자는 초음파는 이렇고 CT는 이렇습니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정도 배우니까 아 초음파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닝커브는 6개월 걸린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기억나시면 주위에 소문을 쭉 물어보고 언어영상의학습이 가장 성실하고 잘 가르쳐주고 신뢰인 날 딱 웃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 내가 이번에 내과 기업이 있는데 CT를 선생님한테 보낼 테니까 내가 좀 초음파를 좀 잘 가르쳐달라 부탁을 해. 그래서 포장을 보고 별로 탐탁지 않으면 그거하고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가본 선생님이고 어른 영상의학급이다. 가까거리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 선생님한테 가. 그리고 퇴근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한테 그게 가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만약에 실험 포진을 짓거나 이러면 다른 데로 바꾸세요. 영상의학과 많습니다. 어머님 있는 거 아니죠. 환자는 내 거에서 가라가는 데 가지요. 예, 그래서 배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초음파를 배울 때 기초를 안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초음파가 도대체 고에코, 저에코, 무에코, 아이소에코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어요. 도저히 그래서 초음파 책을 사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자면 해망주 엄마가 고에코로 나온다고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스몰 해망주 엄마 고에코 나온지 모르죠. 나는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딱딱한 물체는 고에코고 소프트한 물질은 제에코로 생겼다. 아니지 않나요? 초음파는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고 반사가 적으면 제에코고 하나도 반사 안 되면 무에코가 나죠. 그것도 모르고 책을 읽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또 보면 참 머리가 아픈 것이 해망주 엄마가 고에코도 해놓고 커지거나 변성이 있으면 믹스드 에코로 보이고 리버 시로시스나 패티 리버에는 제에코로 보이고 때로는 아이스 에코도 보일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럼 맞았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환 한 개, 한 에코 같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그렇지 않으니까 참 머리에서 혼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아무 책도 없어요. 뭐 책에 보면, 초음파 책을 보면 그냥 스캠프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본론으로 질환이 나오는데 사실은 스캠프 간단해지면 실제로 그 책 보고 스캔하면 그렇게 절대로 안 나오죠. 그 책에 나오는 영상은 아주 잘 나오는 사진 한 장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내가 이제 뭐 피아노를 배우거나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악기점에가 바이올린 사고 피아노 사고 교본 하나 사가 피아노 배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피아노 레슨 내가 셰키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초음파 교육은 뭐냐? 한마디로 초음파 교육은 독하기 어렵다. 독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초음파나 이 악기 레슨하고 똑같다.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책을 보고 열심히 시행착오를 거듭해가 궤도에 오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러닝커브가 6개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바싹 열심히 하시면 그 후에는 자가 발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내 강의 한번 보셨습니까? 보셨죠? 유튜브에 강의가 700여 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너한테 기초가 없이 유튜브를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오늘 기초를 다 닦으시고 네.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가 천천히 오늘 선생님하고 4시간 끝이 하니까 천천히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네.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www.youtube.com에 들어가가지고 김일봉 지금 스마트폰 있었어요? 아, 저쪽에 놓고 왔어요. 놓고 네. 왔어요. 나중에 쉬는 네. 시간에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네. 들어가면 아, 온갖 강의 자료가 아, 들어있습니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의 원리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강의죠. 전파의 원리입니다. 도대체 전파는 무엇이냐? 울트라 사운드죠. 우리가 소리죠. 이것도 사운드입니다. 전파.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죠. 그게 주파수가 무척 높은 거죠. 높은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가 이 프로브에서 그 탐지자에서 이제 통 물질로 가죠. 물질로 가게 되면 초음파는 네 개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우리가 초음파가 반사가 되죠. 반사가 되면 우리가 영상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고액으로 나오겠죠. 반사 많이 되면 많이 되어서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투과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 무액화가 되죠.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산란하고 흡수가 일어나. 산란, 흡수. 이렇게 산란, 흡수되는 것은 그냥 소실되어버리는 거죠. 소실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음파가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 초음파의 에코, 희도. 에코. 자, 처음에 무에코가 있습니다. 원장님, 설랑이랑 흡수는 좀 저에코예요? 아무 에코가 안 나오죠. 아무 에코도 안 나오죠. 아, 그냥 흡수, 조직이 흡수가 되면 흡수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에코가 되죠. 무에코는 물이죠. 낭종. 낭종이죠. 자, 우리가 헤파틱 CS가 있습니다. CS도 간 낭종이 있습니다. 간 낭종이 있으면 간 낭종은 표면이 스무스하죠. 표면이 왜 스무스하냐? 이게 중요한 소리입니다. 엡세리움으로 라인이 되죠. 엡세리움. 상피세포잖아요. 상피세포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트죠. 트루 시스트. 간 낭종은 어디서 생깁니까? 헤파틱 시스트는 어디서 생깁니까? 실질. 간실질에 생기죠. 간실질 중에서 어느 조직에 생기냐? 바일닥트에 생기죠. 아, 네.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바일닥트에 생기는 거죠. 바일닥트가 옵스라이션 되고 네. 딜라테이션 되고 생기죠. 그렇게 세련 라인이 되니까 표면이 스무스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부는 무에코가 되죠.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물이니까 전파는 통과해가지고 무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후방 음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방 음량 증가. 뒤에 희게 나옵니다. 후방 음량 증가. 왜 그러면 후방 음량 증가가 나오냐 하면, 이 이제 초파 비행기 물을 통과해서 주위 조직은 산란하고 흡수가 되는데, 이거는 별로 안 되니까 초파가 감쇄가 안 되고 뒤로 내려가죠. 근데 초파 기계는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 올수록 오는 음향을 증폭시키놨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세팅을 안 해놓으면 초음파는 표면에는 강하게 보이고 뒤에는 시커멓게 보이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이 1등이 70점 받고 꼴찌가 40점을 받다면 30점을 못해가 100점, 70점. 그래 되면 재난 제시 없이 잘 갑시다. 그런데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90점, 40점 되면 10점 빼기도 안 되고 100점, 50점. 그래 되면 반이 제시를 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초음파 후방음량 증가는 시스를 통하면서 초음파 빔이 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감쇄가 적게 됐기 때문에 뒤쪽에 후방에 어테니에이션을 중과시켜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쇄가 적게 되다 기계에 의해서 증폭이 되는 거죠. 점수를 더 줬는 거죠. 예,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는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음파는 뒤에 이렇게 물질을 가면 각 물질에는 전달 속도가 있습니다. 전달. 초음파 각 물질의 음파는 물질마다 그 물질을 통과하는 매질의 통과 속도가 있거든요. 통과 속도가 전달 속도가 빠른 물질에서 속도가 빠른 물질에서 느린 물질로 갈 때 물질에서 느린 물질 물은 느리거든요. 느린 물질에서 전파 속도가 느린 물질로 갈 때는 초음파 B가 빔이 리프렉션 굴절을 이렇게 우리 물에다 스트로 이런 거 보이면 굴절이 보이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떤 굴절을 이렇게 하면 낭종은 물은 전달 속도가 느려요. 주위의 간 조직은 좀 빠르거든요, 물보다. 그러면 여기에 와가 초음파 빔이 와가지고 이렇게 빔이 와가 이렇게 안쪽으로 굴절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생기냐면 라테랄 시에도 축방 음향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깁니다. 굴절이 생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음파는 어떤 물질이 초음파의 전달 속도에 차이가 많은 물질하고 그 경계면에서는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반조직하고 물하고 음향계면차가 크거든. 음향의 전파의 그 인터페이스가 생기거든. 인터페이스가 굉장할 때는 반사를 일으켜. 그래서 여기에도 고액호로 보이고 여기는 더 고액호 강한 반사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속입니다.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낭종 고액호인데 이제 표면이 엡세늄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물이니까 무에코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후방음량 증강이 보이고 초음파 빔이 안으로 굴절을 일으키다 라테랄 섀도를 보인다. 네, 여기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비교를 하겠습니다. 무에코하고 비교할 때는 간세포 선생님 왜 고에코 반사되는 부위가 여기 딱 수직인 면만 반사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반사되죠. 네. 여기 비스듬한 데는 반사가 잘 안 되죠. 네. 여기에 딱 정면에 할 때 반사가 안 되죠. 네. 네. 간세포암, 소간세포암 우리가 스몰 HCC 스몰 HCC는 에코가 뭐로 나오죠? 저에코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에코 나옵니다. 자, 스몰 HCC는 저에코 나옵니다. 소간세포암, 저에코 왜 그러면 스몰 HCC는 저에코로 나올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면 스몰 HCC는 저에코로 나올까요? 그것은 세포의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HCC가 되면 세포가 작은 세포들이 증식하지요. 증식이니까 주위 간 조직에 비해서 스몰 HCC는 간 세포의 밀도가 4배에서 6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정상 리버는 관세포도 있고 바일닥트도 있고 그저 혈관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HCC는 only 헤파토사이트로 구성되죠. 마치 동원참치계단에 그 세포가 꽉 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소가세포는 세포의 밀도 증가죠. 균질한 세포 밀도가 정상보다 4 내지 6배입니다. 그래서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아주 저에코하고 무에코가 간발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야구에서 3할 야구 좋았어요? 아니요. 안 좋았어요. 아, 그럼 뭐 두산 팬이 있어요? 야구는 제가 안 가봤어요. 아, 그나마 이야기를 저 이해를 못 하겠다. 야구에서는 타자가 3할 때 치면 아주 잘 치는 타자인데
이하고픈 구리 치면 평범한 타자거든. 사실은 이하고픈 구리하고 3할은 시즌에 몇 개 안타 차냐면 3개 내지 4개를. 3개를 더 치면 3할 때고 3개 못 치면 이하고픈 구리. 이하고픈 구리 되면 곤란해요. 연봉 협상에도 곤란해요. 그래서 불과 몇 개 했는데 돈이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 세포 밀도가 높아졌어. 그 다음에 요거는 F세리오 라인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단세포하면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로 라인이 됐잖아요. 섬유 결합 조직. 파이브로 티슈로 하니까 스무스하지 않겠죠? 네. 조금 표면이 자세히 보면 단세포함의 경계는 약간 불규칙합니다. F세리오 라인이 되면 규칙이 불규칙하죠. 그렇죠. 저의 거고. 저의 거고. 다음에 자 후방 음향 증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후방 음향 증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가 비교적 물보다는 덜하지만 순수한 세포기 때문에 비교적 산란과 흡수가 적게 내가 통과하거든요. 네. 주위보다는 산란 흡수가 적으니까 후방 음향 증강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약한 후방 음향 증강이 증강입니다. 자, 그럼 좀 다 비슷하죠. 뭐, 네. 다 비슷하다. 감별이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첫째, 요게 요 고액부가 변화적입니다. 요거는 그 간 조직하고 물하고는 강한 인터페이스를 생기지만 요 간 조직 주위 정상 간 조직하고 간세포는 강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죠. 그래서 요 고에코가 안 보입니다. 그 중요한 성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굴절이 어떻게 되죠? 굴절은 라테랄 쪽으로 끊게 됩니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끊게. 측방 음향이 어떻습니까? 바깥쪽이요. 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요 세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초음파의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전달 속도가 빠르죠. 높죠. 그래서 전달 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 갈 때는 빔이 바깥쪽으로 끊기고 요 폭은 굉장히 강한데 요거는 조금 약합니다. 구별이 되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없다는 거죠. 경계면 경계 고액을 갖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 고액부가 없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제 이 경계 고액부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초음파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크로니 리버 디지 환자들 초음파 검사하다 보면 결절이 있는데 이게 HCC인지 헤파틱 시스터인지 구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CT를 찍어도 구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작을 때.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에코로 하겠습니다. 스트롱 에코. 아, 사실은 스트롱 에코하고 고에코하고는 구별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후방 음향을 음영을 동반하는 동반한 것을 스트롱 에코로 하지요. 대포적인 첫째 가장 대포적인 것은 간 낭조 간 석회화 병변이죠. 석회화 병변. 석회화 병변. 석회화 병변 간 에코죠. 이렇게 석회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뒤에 음영이 크리안 음영입니다. 깨끗한 음영. 그렇죠. 초음파가 석회화를 들어가면 석회화의 소리가 표면에서는 강하게 반사하겠죠. 그리고 안에 통과하면서 흡수가 되어버렸죠. 그럼 뒤에 나가는 음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석회화 병변은 특기가 여기에 경계면에 강한 에코가 보이죠. 경계면에 강한 에코 보입니다. 반사가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고액으로 보이는 병변은 공기입니다. 공기. 잠깐만 볼펜, 색볼펜 하나 갖고 예, 볼펜 가오세요.
여기도 볼펜 있습니다. 볼펜 없으면 저 볼펜 쓰셔도 됩니다. 볼펜 있습니다. 예, 공기가 가만히 있고 보입니다. 네. 자, 공기는 작은 공기일 때는, 공기가 아주 작은 공기일 때는 점상고예요. 점으로 보이는 그 다음에 조금 많은 조금 공기는 대상, 이렇게 대상. 좀 더 많은 공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섀도우를 통과합니다. 아, 공기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음파가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하죠. 초음파가. 그거는 왜 그러냐? 자, 그럼 조금 이상하죠. 우리 박쥐 자연계에 초음파로 쓰는 동물이 박쥐가 있지 않습니까? 박쥐는 공기 중에서 초음파를 발사하는데 통과하지 않네. 네. 그런데 왜 사람이 쓰는 이 초음파기는 통과 뭐합니까? 공기를 잡는다. 주파수죠. 주파수죠. 네. 우리 사람이 쓰는 저는 초음파는 3에서 15메가헤르츠였습니다. 네. 3에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통과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해상력이 좋죠. 박쥐는 적어도 한 몇 미터 쓰니까 써야죠. 적어도 몇 미터는 써야 되죠. 1미터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사람은 복부 초음파는 한 30cm만 충분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20에서 30cm 끝이잖아요. 후천 요소까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초음파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공기를 잘 못 들고 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잘 몸도가 반사가 돼가 강한 에코를 보이고 섀도우를 통과하죠. 네. 근데 이 섀도우는 석회하는 클리어한 섀도우. 왜냐하면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공기는 틈, 공기 사이사이 틈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빔이 통과하기 때문에 네. 클리어한 섀도우가 아니고 더티한 섀도우를 만든다. 네. 또 공기의 중요한 성분은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기방울이 이렇게 네 개가 공기방울이 있으면 공기방울 안에 이제 액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액체가 이렇게 액체가 공기방울 사이에 여기 액체가 딱 있으면 초음파 빔이 공기방울 안에 액체에 들어가다 리버브레이션을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바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오면 그래 여기에 강에코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나와 선상 이걸 링다운 아티팩트죠 링다운 아티팩트 링다운 선상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공기를 시사하는 더티 섀도우가 보이거나 링다운 아티팩트 보면 요 고에코가 그냥 공기다. 이렇게 보이면 아 이거는 고에코가 석회하다. 그러니까 감별의 중요한 소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를 이야기합니다. 고에코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방이죠. 지방 폐입니다. 자 우리가 지방을 고에코인데 지방간 패티리브는 고에코로 안 보입니까? 자 패티리브는 초음파를 해보면 간에 위에는 아주 고에코고 강한 고에코고 뒤쪽으로 가서 감쇄가 돼가 어둡게 보이죠. 이렇게 어둡게 돼 보이죠. 그러면 왜 지방이 고에코냐면 패티리브에서는 패티리브는 결국은 헤파토사이트 안에 간세포 안에 핵이 이렇게 있고 핵이 뉴클레어스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팩글로벌이 있죠. 팩이 있고 여기에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이 있죠. 그러면 팩하고 사이토플라즘은 강한 음양 계면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고에코가 되는 거죠. 초음파 빔이 팩하고 주위에 사이토플라즘하고는 음양 계면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에코가 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초음파의 고에코는 고에코냐 이 아이소에코냐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입니다. 그렇게 주위가 그 아주
그 하면 오히려 패터도 저의 코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패시 모든 게 고의 코가 아니다는 거죠. 뭐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영상은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이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대포전기 담낭에 담낭 결석이 있고 자 담낭에 콜레스테롤 폴립이 있죠. 폴립이 있어. 자 폴립하고 결석의 차이점이 뭐죠? 제일 큰 차이점. 움직임. 그렇죠. 움직임. 두 번째. 움직임. 스톤은 움직이고 폴립은 안 움직인다. 그 다음. 후방음영. 그렇죠. 후방음영. 그렇죠. 후방음영이 있는 거는 결석이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결석이고 폴립은 후방음영이 없잖아요. 그러면 폴립은 왜 후방음영이 없습니까? 같은 콜레스테롤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콜레스테롤인데. 그렇죠. 그게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담낭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결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콜레스테롤 결석이 담낭 내강이죠. 담낭 내강. 요거는 콜레스테롤 결석입니다. 결석이 있습니다. 이제 내강하고 결석하고는 간 음량 개매차였죠. 그래서 초음파 미묘히 탁 부딪히면 아주 강하게 반사하고 차차차차 선상으로 떨어져가 뒤에 음영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강이 부딪힐 때 표면에서 강한 반사를 입고 안에 차차차차 산란 흡수가 되가 에코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전부 콜레스테롤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폴립은 뭐냐? 폴립은 콜레스테롤 폴립은 콜레 어떠냐면 이렇게 돌출했잖아요. 안에 내강은. 자 콜레스테롤 폴립 어떻게 생겼냐면 엡세리움 상피실 여기 엡세리움 있죠. 엡세리움 있고 엡세리움 있고 여기 담낭백이고 여기 이제 스토크죠. 스토크고 요 안에 히스테오사이트 들어가 있죠. 여기 콜레스테롤 엔갈핑은 히스테오사이트. 그러면 우리가 담낭 콜레스테롤 폴립의 콜레스테롤은 시루 콜레스테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담낭 안에 있는 담즙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엡세리움으로 들어가면 우리 세포가 히스테오사이트가 혈관에서 나와 그걸 잡아먹어가지고 그게 벌증이가 안으로 도출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고지혈증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음파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안으로 가가 이 안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콜레스테롤하고 반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고에코가 어떤 고에코냐면 선상 고에코가 아니고 점상 고에코죠. 점상 고에코죠. 그렇죠? 그리고 주위의 조직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그 안에 히스테인 사이트에 콜레스테롤 반사하지 주위에 있는 커넥티브 티셔는 초음파빔이 잘 통하니까 어떤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 생기는 셔도 안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됐죠? 모형도 틀리죠. 스톤은 이렇게 선상이고 이거는 점상이죠. 예, 이해가 됐으니까 예, 재밌죠? 신기해요. 신기합니까? 네. 이걸 모르면 100분 공부해도 안 됩니다. 다음에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선상고에코랑 점상고에코는 네. 뭐 밝기 정도는 상대적으로 비슷해요? 그러진 않아요? 밝기는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여기 좀 더 선상이라는 거 하나 더 나고요. 이거는 네. 점이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콜로이드입니다. 예, 우리가 대표적인 콜로이드는 따져보면 사이로이드죠. 사이로이드.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사이로이드가 여기 이소파구스 10도
뭐냐? anterior stream muscle, SCM muscle. SCM 여기 anterior stream muscle. 그 다음에 여기 CCA, ICA, internal jugular vein.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사이로이드는 고액호로 보이죠. 왜 그러면 사이로이드는 고액호로 보이고 혈관은 무액호로 보이고 근육은 저액호로 보이죠. 저액호로. 여기 트라키아는 고액호로 보이죠. 고액보다 더한 강액호로 보이죠. 그러면 왜 사이로이드는 고액호로 보이느냐? 사이로이드는 희게 보이지 않네. 잠깐.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사이로이드는 폴리클로 구성되어 있죠. 요런 폴리클 그리고 폴리클이 되고 요 안에 콜로이드가 들어있죠. 콜로이드 그렇죠? 이 물주머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콜로이드를 꽉 차는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총파빔이 폴리클과 FCL에만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이로이드 고액화인데 유두암 갑상선 유도암은 총파 소견이 어떻습니까? 갑상 네 가지 소견이죠. 그 사이로이드 안 보세요? 아니요, 총파를 안 봐가지고. 오, 이제 사이로이드 이제 깨어 보면 사이로이드 환자 많이 오거든요. 네. 한 줄 알았대요. 환자들 사이로이드 환자 많이 그러고 와가 사이로이드 돌락하고 길자리 보면 부인이 돌락해요. 그거 다른 병원에 보내면 다 하방 차서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모자리는 다 해줘야 돼요. 사이로이드 유도암의 네 가지 소견은 저액호. 저액호죠. 사이로이드 저액호인데 왜 저액호냐? 당연하죠. 유도암이 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증식되잖아요. 증식되고 주위를 침면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콜로이드를 없애버리고 세포가 밀집된 세포가 증식하니까 세포에 밀집된 세포는 총파빔을 잘 통과하죠. 그래서 저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예. 그래서 갑상선 유도하면 이렇게 총파 소견이 네 가지죠. 첫째는 저액호, 그 다음 둘째는 경계가 불규칙 또는 분엽상 주위로 침윤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모양이 톨러된 와이드, 길쭉하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션, 전 마이크로 칼시피션. 이 네 가지 소견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제프로 나오는 것은 이 세포가 증식이 돼가 콜로이드를 리프레이스먼트하고 주위를 침범해. 그 다음에 경계가 불규칙과 분열은 주위로 파먹어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톨러된 와이드라 하는 것은 길쭉한 유방암과 똑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사이로이드의 유두암에서는 이렇게 보면 변형된 세포가 있고 주위에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요.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액호로 보는 섬유결합조직이죠. 섬유결합조직. 파이브러스 티슈죠. 파이브러스 티슈가 고액호로 보이죠. 예.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콜란지오실,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실이 생겼습니다.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실은 이렇게 캔서가 페리페리 생기면 여기에 옵스트럭션이 되기 때문에 바일닥트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부 간내 당간이 늘어나죠? 네. 그리고 또 암에 당간이 쏘신 게 있습니까? 당간 확장이 있고 이게 간내 당간암이죠. 간내 당간암. 간내 당간암은 에코가 어떠냐면 고액호로 보이죠. 간내 당간이요? 예. 페리페랄 콜란지오,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 콜란지오시.
그렇죠. 왜 당하나면 당하나면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리 티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래서 주위 간 세포에 비해서 훨씬 간에 당하나면 파이브리 티슈가 많기 때문에 네. 고액으로 나오죠.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파이브리 티슈를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소화관 조직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관 이제 소화관의 백. 자, 소금 백은 어떻게 되어있냐. 처음에 엡시리움이 있죠. 엡시리움. 그 다음에 서브 엡시리얼 티슈가 있고, 그 다음에 라미나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MM 있죠. 요걸 합체가 무코사. 그렇죠. 조직 작들이 안 되었으니까. 엡시리움, 서브 엡시리얼 티슈,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 SM이 있죠. 서브 무코사. 서브 무코사는 아주 루스한, 딱딱한 조직이 아니고 굉장히 물물한 조직이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뱃살, 너브, 림파틱, 그 다음에 글랜드. 그렇죠. 뱃살, 너브, 림파틱, 글랜드. 각종 조직이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있고, 그 다음에 서브시로사, 그 다음에 시로사. 요건 서브시로사는 파이브러스 티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어떤 에코를 보일 것인가. 자, 우리가 초음파가 엡시리움에서 딱 부딪히면 아주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내강하고 엡시리움하는 음향 기민 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1층은 고액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제2층에는 MM이 주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근육이기 때문에 제2층은 제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층의 고액코는 경계에코입니다. 경계, 인터페이스의 에코고, 2층은 주로 MM이 주로 원인이 되죠. 자, 제3층은 고액코로. 자, 3층은 왜 고액코냐. 이 서브무코사가 딱딱한 조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서브무코사를 통과할 때 뱃살, 너브, 림파틱 이런 여러 조직 그랜드하고 강한 인터페이스를 일으키니까 고액코로 나는 거죠. 그렇게 고액코 저격하면 딱딱하다 속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음향의 반사죠. 그 다음에 제4층은 저액코죠. 이거는 근육이죠. 머슬은 저액코로 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제5층은 고액코예요. 5층은 왜 고액코냐. 두 가지죠. 첫째, 파이브러 티슈가 고액코고, 그 다음에 시로스하고 바깥 조직과의 경계 인터페이스에 고액코. 두 개 합쳐져가 고액코로.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키드니, 신장의 에코를 한번 이해해. 신장의 에코인데, 신장을 이렇게 키드니를 보면. 굉장히 또 질문이 돼요. 예, 질문이 돼. 사실 소화관 벽은, 예. 뭐, EUS나 이런 데서 그 시험 문제 보면 족보로 나오긴 하는데. 나오죠. 막상 딱 보면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초음파로 봤을 때는 막 네. 저한테는 다 아티팩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네. 소화관을 볼 때 이제 물을 먹이면 위에 네. 스토마인 경우는 파이브레이를 볼 수가 있어요. 물을 먹이지 않으면 어느 층이 주로 보이느냐 하면 3층과 4층이 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관을 볼 때 포인트가 어느 층을 찾느냐 하면 제3층 서브무코사를 보는 거래. 그 다음에 제4층 근층을 보거든요. 그래서 3층이 유지되면 소화관의 층구조가 유지됐다 하고 3층이 잘 안 보일 때는 층구조가 부서졌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같이 네,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 질문을 잘하시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키드니를 보면 여기 중심에 코 복합체고 여기가 메줄라, 여기 수질이고 여기가 피질이거든요. 피질. 중심의 코 복합체는 고의 코로 보일 때 아주 높은 고의 코, 강한 고의 코입니다. 강한 고의 코. 수질은 저의 코. 피질은 고의 코로 보여요.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에코가 높으냐면 중심의 코가 가장 에코가 높고 그 다음에 피질이고 수질은 저의 코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이느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질은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질은 글로메룰러스가 이렇게 글로메룰러스가 있죠. 사부체가 있습니다. 사부체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이 막 뭉쳐 있는 거죠. 혈관이 깔이죠. 혈관이 막 뭉쳐 있는 거 아닙니까? 필트레이션의 혈관이. 그 다음에 사부체 주위에는 추불이 있죠. 그리고 추불이 큰 추불이 있고 작은 추불이 있어요. 이제 요근데 하나는 큰 프록시멀 컴브리튜블 디스탈 컴브리튜블 근위 곡체뇨가 원위 곡체뇨가 있는데 큰기 근위겠습니까? 장기 근위겠 프록시멀이겠습니까? 백리 우리 땡 떨어졌습니다. 네. 프록시멀이 작습니다. 근위 곡체뇨가 네. 조직학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요건 요거는 원위 곡체뇨 그 다음에 주위에 혈관하고 조직 파이브 티슈가 있죠. 그래서 초파비비 그러면 사고체를 통과해서 이 사고체하고 중위 조직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가 고의 코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 초음파를 해보면요. 어린애들은 콜텍스 그렇게 고의 코로 안 나와요. 제일 고의 코로. 그렇게 메줄라와 콜텍스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어린이들은 글로메룰러스가 아주 숫자는 똑같은데 크기가 안 크는 거예요. 태어나가 이제 글로메룰러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메룰러스가 발달, 사고체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제거 보이고 좀 더 커지면 이제 글로메룰러스 커지가 고의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글로메룰러스하고 주의죠. 수질은 왜 저의 거로 보이죠? 수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추불이죠. 이렇게 추불, 단상구조죠. 소변 일어가는 추불이잖아요. 그렇죠? 네. 추불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수분이 물이 들었잖아요. 오줌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초음파가 왜 되겠습니까? 제이코로 나오지요. 이해가 되셨죠? 음식죠? 네. 자, 그러면 중심에코 복합제. 이 시식이 강한 고액은 시식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어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신우 신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드네 여기 신우 펠비스고 요거는 신배죠. 자, 신우 신배가 있지 않나요? 네. 그 중에 신우 신배 중에 뭐가 있어? 잡담 구조가 이렇게 있죠. 혈관이 이렇게 있죠. 혈관. 그 다음에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림파틱이 있죠. 림파틱. 그러면 림파틱이 또 있죠. 림프가 있죠. 림프관이 있죠. 또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파이브러 티슈가 있죠. 결합 조직 있잖아요. 신우 주위에 파이브러 티슈 섬유 결합 조직. 섬유 결합 조직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도 있겠죠. 섬유아제 지방 일부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마치 서브 무코사하고 똑같은 거죠. 초파 비미 들어서 신우, 신배, 림프까지 혈관, 섬유결합조직, 지방합을 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가 고액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고액으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추불도 위축이 되고
모든 조직이 위축이 되고 지방이 이제 위축되는데 지방이 침윤이 되죠. 그러면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윤되면 중심 에코 복합체의 에코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더 내려가겠습니까? 신우 원래 강한 에코인데 지방이 침윤. 에코가 떨어집니다. 지방은 원래 고에코지만 에코지만 이게 워낙 강한 에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에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원 에코가 제일 공부 잘하잖아요. 예. 서울 과학원을 공부 잘하잖아요. 대구 저쪽에 경상북도 봉화에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 에코에 전학을 왔는 거라. 근데 시험을 또 쳤는데 대원 에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가 평균이 80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봉화에 오는 친구도 그것도 봉화에서는 잘해다가 평균을 자기가 그 시험에 80점, 평균에 80점, 자기는 열심히 해가 60점을 딱 부르면 평균 성적을 어떻게 떨어뜨리지 않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워낙 고액인데 텐트는 상대적으로 저액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다 그래요. 자, 혈관이 확장되면 뭐가 되겠어요? 중심 에코의 에코가 떨어지겠죠? 림프관이 확장되면 에코가 떨어지겠죠? 폐도 증가되면 에코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의 에코가 증식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에코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뭐 그런 건 많죠. 우리가 이제 갑상선에 결절이 있잖아요. 갑상선에 이렇게 갑상선 선종이 생겼습니다. 선종이 생기면 갑상선 선종, 갑상선 선종이 생기면 이제 갑상선 선종의 주위에 피막이 생겨요. 피막은 파이브러 티슈로 섬유결합조직이죠. 자, 파이브러 티슈는 고에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에코로. 왜냐하면 주위가 워낙 고액하니까 파이브러 티슈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위가 너무 고액하고 안도 고액하니까 파이브러 티슈는 오히려 제일 리버도 그렇죠. HCC 주위에 캡슐이 제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초음파의 에코는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라고 넓게 얘기합니다. 삼대치입니다. 삼대치.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그다음에 저에코. 이름 강의 재밌죠? 네. 이 병리를 같이 설명할 때 이해할 때. 병리도 나와요. 오, 병리죠. 전부 병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이야, 초보 영상이야. 영상은 이 약은 그림자를 보고 네. 본질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를 이렇게 손 이렇게 그림자 해가 네. 보고 아 저기 뭘까를 추적하는 게 영상이야 아닙니까? 그렇죠. 병리학은 뭡니까? 본질을 보고 본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병리학을 알면 영상이학 이해가 훨씬 쉬워지죠. 안 어렵습니다. 단순하죠. 자, 우리가 저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몸의 정상 조직에서 저에코가 뭡니까? 정상 신체에서 가장 신체에서 저에코는 근무슬이죠. 근육 아닙니까? 근육은 왜 저에코냐? 근육은 굉장히 균질하잖아요. 근육, 머슬, 번들이 있지 다른 거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잘 페네트레이션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상 조직은 저에코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상인 조직이 저에코 아닌 조직이 저에코 되는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리버가 정상은 저에코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조직이 저에코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저에코 첫째는 뭐겠습니까? 저에코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무리침.
물. 수분이 제일 많이 되는 거. 에코가 떨어지지 않나요? 네. 물타기가 되어버리지 않나요? 네. 맞지요? 네. 물타기가 되는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 인플레메이션이죠. 인플레메이션이 되고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혈관에서 플루이드가 나오잖아요. 바스큘라 퍼밀릴 때. 그러면 제일 고대요. 그렇지 않나요? 어깨도 헤파타이티스 리브가 에코가 떨어지는 것은 헤파토사이트가 블루닝 되어버리잖아요. 헤파토사이트의 수분이 증가되어버리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에코가 떨어지잖아요. 모든 염증은 어깨도 인플레이션은 뭐가 됩니까? 프리드가 보이잖아요. 크로닉 인플레이션 되면 파이브로시스 때가 에코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예. 그렇죠. 물이 되죠. 물이 증가돼요. 수분 증가죠. 수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거는 세포 성분이 밀집돼. 성분이 증가돼. 자, 우리가 HCC 때, 스몰리스 때 제일 거든요. 단위 면적의 헤파토사이트만 증식이 되면 아주 조직이 균질해지고, 우리가 조직이 헤테로지너스해야 반사가 많이 되지. 균질이 되면 손바빔이 잘 통과해가 제이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플루이드가 많거나 세포 성분이 증가되면 제이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조직이 고에코 되는 조직이. 원장님, 그럼 세포 성분이 많아지는 건 무조건 암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죠, 아니죠. 암이 아닌 비나인 정도 세포 성분이 좀. 근데 이 절제 조건이 있어요. 세포 성분이 콜로이드나 폐시나 석회화나 지방이나 이런 고에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없는 세포가 증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에코를 가지는 성분이 증식되면 고에코 되는 거죠. 그냥 순수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조직이 고에코가 되는 경우는 그게 조직이라고 해도 되고 결절이라고 해도 돼요. 중요한 소견입니다. 결절이라 조직이 고에코가 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첫째는 우리가 그 조직 성분의 세포 성분이 고에코로 가졌을 때 당연하죠? 지방 경우는 당연히 고에코 아닙니까? 세포 성분 자체가 세포 성분 자체가 고에코입니다. 첫째죠. 두 번째는 세포 성분이 고에코 아니더라도 조직이 헤테로지너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해. 구조가 헤테로지 불균질한. 그렇게 이 불균질하다 하는 걸 때는 뭐냐면 세포 성분이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 세포는 각 세포나 조직은 초음파의 투과도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투과도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렇게 다시 뭐라면 여러 조직 성분이 섞여 있더라도 여러 성분들이 전부 다 초음파의 빔의 투과도가 각 비슷할 때는 저에코로 나오겠죠. 그러나 세포 성분이 투과도가 헤테로지너스할 때 고에코로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는 해망조나 혈관적 있죠. 자, 아주 질문을 잘하셨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기 어렵죠. 해망조만 뭡니까? 간의 해망조. 혈관이 뭉치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카버너스 해망조나 이 혈관이 블라드레이크, 혈관이 블라드레이크를 형성하죠. 호수링하고 여기는 세포, 혈관에는 엔도세리움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있죠. 주위에는 파이브러 티슈가 있죠. 자, 이 혈관종은 아주 헤테로지너스죠. 섬유결합조직은 비교적 고에코고 엔도세리움은 중간쯤 되겠고 내강은 무에코죠. 그러면 초음파가 이걸 통과하면서 왜 되겠습니까?
혈관백하고 혈관내강하고는 강한 인터스페이스를 형성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고액화되는 물질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고액화되는 물질은. 그런데 망조만은 스몰 해망조는 고액화로 보이죠. 고액화. 왜 그러면 해망조는 고액화냐? 해망조 자체가 고액화. 고액화 물질은 별로 없는데 안에 잡다한 구조가 똑같죠. 서브무코사나 이거하고 똑같죠. 이 전파 빔이 통하면서 안에 강한 인터페이스를 형성해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이 불균질을 하다가는 음양계면을 말하는 겁니다. 음양계면의 계면이 불균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액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조직이라 할 때는 섬유결합조직이 많이 줄여놨어요. 섬유조직이 대표적인 것은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이죠. 이제 염증이 까랑고 난데 우리 몸의 조직에서 파이브로 티슈가 생기면 데스모포 플라스틱 리액션이 생기면 에코가 고액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종계나 조직이 혈관이 캐피러리, 캐피러리. 모세혈관이 아주 풍부할 때. 모세혈관. 그냥 혈관이 풍부해서는 안 되고 모세혈관이 풍부. 자, 이런 모세혈관이 풍부한 조직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인슐린 호르몬, 판크레아스에서 인슐린 호르몬 같은 거. 그거는 아주 모세혈관이 풍부한.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리날셀시. 리날셀시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오리진했습니까? 기둥이야, 다 알죠? 기둥이 리널시 그거 내백이 뭡니까? 봐, 간이요. 그거를 어디서 어떤 구조에 기둥이 약간 조정이 어디서 생 그로메로스에 생겼습니까? 예, 그러면 생기는 저 다른 종양이죠. 어디 생겼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프록시멀 커브리 튜브. 네. 여기 생기는 거예요. 네. 프록시멀 커브리 튜브를 그러면 생겼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나가 겁니다. 당장. 네. 오세요. 그렇게 예를 들어 미날시엘시죠. 아시시에서는 아시시는 굉장히 모세혈관이 풍부하거든요. 이런 거 인슐이 너무 엔도크라인 튜머 이런 거는 왜냐 모세혈관이 쫙 이렇게 있고 거기에 세포들이 모세혈관을 둘러싸듯이 모세혈관이 세포를 둘러싸듯이 있거든. 혈관하고 세포 이렇게 세포가 있고 그 주위를 혈관이 착착착착 이렇게 돼. 그러면 존바빔이 혈관 내강하고 주위세포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고액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병리 이야기 마지막에 아이소에코입니다. 아이소에코. 자, 존파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아이소에코입니다. 아이소에코. 우리는 존파하고 CT는 전혀 틀리는 진단이죠. 네. CT는 조직의 엑스레이 밀도의 차이에서 병변을 만들어내지 않나요? 엑스레이나 CT는 똑같지 않나요? 네. 엑스선이 투과를 얼마나 잘하느냐, 투과를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나오잖아요. CT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엑스레이가 통과하면서 흡수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 이제. 네. 초음파는 뭡니까? 초음파가 들어가가지고 반사의 차이에서 영상을 만들고 그리 전혀 틀리죠. 네. 그래서 초음파는 CT보다 월등한 게 뭐냐면 물을 찾아내는 데는 아주 귀신이거든요. 네. 네. 근데 공기가 한테는 영 공기가 막 방해가 되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리버 시로스 환자들을 이제 추적 검사하다 보면 결절이 보이거든. 한 1cm 정도, 1.5cm. 초음파에서 딱 보여가지고 CT를 찍어보니까 CT에서는 결절이 하나도 안 보여. 그거는 왜 그러냐면 초음파는
음파의 반사에서 영상을 만들고 CT는 엑스레이의 흡수의 차이에서 만들자는 둘이가 전혀 메커니즘이 틀리니까 반대가 있죠. 자, 제일 골치 아픈 게 혈관종이죠. 우리 혈관종이 고액화입니까? 초음파로 혈관종이 보이잖아요. 아, S3에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CT를 찍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 S3에도 선생님 있고요. S5, S7번에도 2cm, 3cm 있습니다. 2cm짜리가 있습니다. 어, 그래. 그래서 다시 CT를 딱 보고 그 부분을 딱 깨냐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그건 왜 그러냐면 초음파의 해망점화가 반사이에서 생기는데 이 해망점화 안에하고 주위하고 음양계면체가 별로 없을 때는 주위 조직하고 비슷할 때는 종류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묻는 것이 해망점화 있을 때 CT를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이런 말 하는데 찍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해망점화 있을 때는 첫째는 혹시 HCC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망점화를 또 보고 다른 우리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지 않나요? 다른 병원에 가면 아 전번에 S3 해망점 있었다 하는데 원장님이 또 보니까 어 S3에는 없고 S5번에 해망점만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환자는 머리가 아프지 않나요? 저기는 S3 저기 있다 좌측에 있다는데 원생은 우측에 있다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검사할 때는 S3에서는 에코지네시스 때 DNA가 안 보이고 S5분이 그래서 다 찍어놔야지. 찍어놓으면 아 지금 초음파상에 여기 좌측에 보이는데요 초음파는 안 보이지만 우측에도 두 개 더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찍어도 우측은 아 전번에 초음파에 안 보이는데 이번에는 보였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아이소 에코 결제는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는데 아이소 에코 결제를 시사하는 소견이 제일 중요하죠. 첫째는 뭐냐면 돌출이죠. 이렇게 암 표면에 이렇게 돌출하면 아이소 에코로도 종기인지 알 수 있겠죠. 당연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종괴는 안 보이는데 혈관이 이렇게 헤파틱 베인이 있는데 헤파틱 베인을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렇죠.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종괴 때문에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변연제 코드 변연 종괴는 잘 안 보이는데 종괴의 변연이 고액호구나 또는 변연이 저액호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종교에 있는 걸 알죠. 요거는 아이소에크라도 변연이 고액호나 변연이 저액호 그런 종교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중심부 변성이죠. 중심부가 변성이 돼가지고 종괴는 확실히 안 보이는데 여기가 낭성변변이 있거나 또는 중심부분이 고액화되어 있거나 coagulation necrosis 여기 고액화 그러면 아 혹시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 결절이 있는 걸 자세히 봐야죠. 그렇죠. 요거는 경계가 뚜렷 안 하죠. 뚜렷 안 하지만 중심부의 낭성이거나 고액분이 있을 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첫째는 돌출, 두 번째는 혈관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세 번째는 변연 에코대, 네 번째는 중심부 변성. 요걸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낭성 변변보다도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 결절이 있는가를 확인. 요 책은 전부 다 CD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내가 아주 파워포인트를 그걸 복사해가 선생님들한테 줘도 됩니다. 단 공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비싼 커피 사먹
밥을 얻어먹다든지 이렇지 않은 걸 주면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변연의 고액포대, 변연의 저액포대, 변연 고액포대 대포전기 혈관종이죠. 혈관종이 고액포로 보이는데 혈관종이 변성을 일으켜버리면 내부는 저액포될 수가 있죠. 그러나 페리페리는 고액포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해망조만은 내부에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 에코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변연에는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변연 고액포, 올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해가 해망지원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 마지널 스트롱 에코, 변연 고액포대. 그 다음에 변연 저액포대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HCC죠. HCC는 우리가 간이, 간세포함이 종괴가 커지면 주위 조직을 어떻게 됩니까? 컴프레션 하죠. 그러니까 주위에 파이브러스, 슈도 캡슐이 생기죠. 그러면 HCC가 이렇게 변연 제거 되면 아마 래피드 그로잉 하는 놈은 안 생겨요. 빨리 커버 뭐 변연에 뭐 제거대가 생기고 맛이 할 거 없죠. 바로 지금 그 슬로우 그로잉 팽창성하면 변연 제거 생기죠. HCC. 그 다음에 여러 변연 제거 생기는 놈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타세 캔서. 메타세 캔서가 있는데 메타세 캔서가 래피드 그로잉 해버리면 확 자라면 중심부는 왜 되겠습니까? 네크로시스에 피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변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살아있는 세포. 중심부는 변성된 세포. 그렇게 HCC하고 메타세에서는 개념이 틀립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HCC에서 변연 저액포대는 팽창성 발육하는 종괴에 의해서 주위 조직이 눌려서 캡슐을 형성해서 저액포가 됩니다. 메타세 캔사는 네? 전이성 종양은 주로 이제 많이 생기는 게 폐암이나 유방암에서 많이 보이는데 래피드 그로잉 급격하게 팽창하는 종양이 원래는 저액포거든요. 원래는 저액포 급격하게 팽창해서 중심 부분은 변성을 일으켜서 고액포가 되고 변연 부분은 살아있는 암 조직은 저액포가 돼서 변연 저액포대를 부릅니다. 래피드 그로잉 돼가지고 중심부는 변성을 일으켜가 네. 고액포 또 괴사를 일으키면 무액포. 네. 변연 부분은 살아있는 암 조직. 그러면 중심부 변성을 일으켜서 고액포가 되고 또 네크로 피가 안 가니까. 피가 안 가. 그러니까 이스케미치. 네. 네.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네.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전혀 틀리죠. 메타세 캔사에서는 변연 저액포대가 좀 두껍고 네. HCC에서는 변연 저액포대가 얇죠. 그런데 메커니즘은 전혀 틀리면 다른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 그 초파 교육을 일단 네.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10분간